언니 성향 자체가 되게 원래는 밝으신 분이네. 그리고 좀 낙천적인 것도 있고요. 그냥 남 신경 안 써. 내가 원래 우선이야. 근데 왜 성격이 좀 바뀌었어, 맞아요. 지금? 결혼하고 아기 낳고 좀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자꾸 의식을 하게 돼요. 남들 의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원래 나 아닌데, 내가 자꾸 뭔가를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요즘에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속상하고, 왜 벌써 울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언니가 산후울증도 있었어. 그래요? 네, 언니 몰랐지? 인지는 안 했어요. 네, 인지는 인지 안 못했어요.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터져가지고, 언니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오고 막 이랬으면 인지를 빨리 했을 거야. 근데 언니는, 참았어요. 스스로 이걸 승화를 시키려고 했으나, 이제 와서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 언니가 우울한지 모른다? 왜? 겉모습만 봐도 언니가 되게 밝아 보이거든, 사람 자체가. 그리고 어딜 가서 언니가 힘들다고 얘기 잘안 해. 자존심이 세.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조금 뭔가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 우리 언니 마음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는 것도 아니야. 자고 있어. 진짜의 언니 본 모습은 자고 있다고. 근데 문득문득 언니 스스로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 나 원래 이랬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변했지? 그것 때문에 언니가 속상해. 사실상, 뭐, 남편 문제, 아이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언니가 지금 내 자신한테 너무 속상하다. 라고 공수가 나와요. 근데 언니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요즘에 고민이기도 해요. 왜? 내가 뭔가를 해서라도 나를 깨우고 싶거든. 나 살아있네. 그래, 이게 나지. 이런 것들을 언니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야. 왜? 아기가 이제 조금 손 많이 가는 네. 시기는 지났거든. 맞아요, 언니가 맞아요. 그것만 노렸어. 그래서 참았던 거야. 그것만, 조금만 시간 봐라. 언니 예상으로는 한 3, 4년이 맥시멈이었지, 예전에. 근데 네. 실상 그 3, 4년이 지나서 우리 아기가 3, 4살이 돼 보니, 아직은 안 아직, 되네. 맞아요, 라고 맞아요, 해서 그 2년 맞아요. 세월을 더 참다 보니까 언니가 미쳐버린 거야, 속으로. 왜? 언니 뜻대로 안 됐거든. 왜? 항상 언니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고,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움직이고, 내 만족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눌렀으니 힘들었던 거든. 근데 언니,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라는 말이 나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실천을 하려고 딱 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네. 이제는 그게 적기다. 올해에는 뭔가 아직 뚜렷하게 잡아놓진 않았을 거야. 나 이거 해야지. 나몇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지라고 잡아놓진 않았을 거고, 네. 이미 여기까지는 할 거야. 이제는 해봐야지는 생겼거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몇월 달이야? 7월 달 들어갔죠? 이제 거의 한 6개월 남았어, 5, 6개월. 음력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남았구나. 그 시간 안에 내가 뭘 해서 내 정말 땡땡땡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반년 동안 고민을 해보시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 언니야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제시해주고 막너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좋아했어. 맞아요. 뭐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막 요즘 스타일에 뭐가 유행이야. 야, 요즘에 이게 뭐 유행이더라. 야, 너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고, 넌 이거, 이게 어울려. 이런 것도 좋아요. 언니 나름대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그런 것도 좋아해. 언니 뭘 하고 싶은 거야, 언니는?
그거를 고민 중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좀 시간적인 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죠. 언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 언니 평생 일못 한다? 나도 완전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기 때부터 일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물론 언니처럼 생각을 하면 나도 절대 그 시기 일을 못했어. 왜 우리 아기가 9개월 때부터 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아파서 한 3, 4개월 잠깐 쉬었다가 13개월 때부터 또다시 내가 나가서 일을 했거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계속 일했네요. 근데 보면은 가장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일을 했었을 때가 유치원 때 다녔던 때였던 것 같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제일 더 힘들었어요. 빨리 오니까. 빨리 오고 집에 뭘 챙겨줘야 되고 점심도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언니는 일을 할 거면 아싸리 빨리 이제는 자리를 잡으실 때야. 이 시기를 놓치잖아? 언니는 또다시 4, 5년간 움직이지 못해요. 언니 성격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러면? 아예 일도 생각해 놓은 게 없어.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제가 좀 경제적인 돈이 필요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신랑이랑 그게 하나도 공유가 안돼 있어서. 지금 신랑이 주는 생활비로는 택도 없고, 아예 얼마 버는지 몰라? 신랑이요? 그것도 사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또 이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직 첫달 월급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죠. 얼마 들어왔어? 했더니 이번에는 그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다안 들어왔어. 이렇게만 얘기했고 그냥 살면서 지금까지 한 처음에 한 2, 3년은 생활비도 안 줬었고 애기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못됐다. 남편 그렇게 살았어. 욕해도 돼? 언니,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한데, 내가 토끼들 남자를 너무 싫어해. 나 저기 밖에 사장님한테 물어봐. 토끼띠 남자를 죽을 만큼 싫어해. 한량이야. 맞아. 좀 그런 거 있어. 책임감도 없고, 자기밖에 생활력도 없고,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3, 4년을 참은 게, 진짜 애기 때문에. 알아. 애기가 어리니까. 진짜. 근데 얘가 제공해주는, 어쨌든 시댁이 좀 돈이 있으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제공해주는 아파트에서 내가 어쨌든 내 그치, 새끼를 그치. 키워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바뀐 것도, 그런 거 그지같이 막술 눈치 먹고 와서, 보다가, 술 맞아. 먹고 와서 막 진짜 행패 부리고 막 난리 쳐도, 당장 뭐 이혼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참은 거죠. 그냥 애 데리고 도망가고, 애 데리고. 진짜 맞은 적도 있었는데, 경찰 부르고, 그랬어도 진짜 다 그냥 결국에 애 때문에 참고 참고 지금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조금씩 이제 저도 이게 사람이니까 이제 참는데 자꾸 이제 한계가 오는 거지. 맞아요. 진짜 심각한 게 이제 2년 전에 한번 정말 2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때 경찰 부르고 막 했을 때 그때가 확 정말 확 왔었고 근데 또 이게 경제적인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언니, 근데 나 언니 심정도 알고 내가 그냥 나도 솔직히 언니 얘기 들으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내가 언니랑 약간 비슷하게 있었어요. 내가 왜 우리 애기 9개월 때 나갈게? 내가 못 버텼고 내가 미치겠는데 돈을 줘야 생활이 되잖아. 아무리 시댁에 얹혀 살아도. 그래서 나도 내가 돈을 벌고 내 근력 찾으려고 나갔던 거야, 사실상. 근데 애기가 아팠지. 모유수유하는 애를 놓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3, 4개월 애기 조금 이제 건강 회복되고 나서 내가 또 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언니랑 나랑 조금 다른 게 나는 그래도 언니보다 더 일찍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무서울 게 없었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난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하고 내려놓고 나온 케이스고. 그쵸. 우리 언니는 그래도 30대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달라. 나는 그냥 너무 어려서 진짜 무대 보러 나와서. 맞아요. 그 저도 20대였으면은 뭐 맞아. 선택이 달랐을 것 같아. 그치. 저는 엄마 아빠가 또 이혼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또 약간 맞아, 그런 게 너무 있었어. 내 새끼한테는 그럴 거면 난 결혼을 처음부터 생각을 그치, 안 했던 그치, 사람이었고 그치. 내가 진짜 내 애한테만큼은 그런 걸 물려줄 것 같으면 난 그냥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치, 살고 그치. 말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가 지금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딱 적기야 무조건 실행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를 왜 얘기를 했겠어 이렇게 언니가 남편분도 넣어주고 했는데 여기에 기댈 수 있는 게 사실상 크게 없거든요 사실 언니는 언니 스스로 내 근력에서 먹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그리고 남편분은 솔직히 아직도 청아패 태평인 거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보여 이렇게 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 근데 언니한테 나 200밖에 못 벌어 라고 했었을 때 100만 원을 자기 비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런 추후에 차라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목적으로 하면 속상하지도 않지 그래 없는 돈 치고 돈을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뭐 했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가 문제잖아 근데 우리 언니야도 이제는 오기가 마치고 악에 마치고 그냥 눌러나왔던 게 이제는 터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근데 자꾸 애기한테 그래 애기가 어리고 나도 애기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한테 맞춰서 최대한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언니가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시기도 맞아요 우리 언니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 언니가 진짜 5, 6년 동안 참았던 그 시기의 아픔은 솔직히 말을 해도 그 겪은 나만이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 못할 것도 많고 맞아 다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없어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진짜 내 남편 쓰레기 만드는 것밖에 안 돼 진짜나 근데 언니는요 앉아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고 사무직 이런 거는 못해 성격상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아까 말했잖아 알려주고 조금 케어해주고 막 이런 쪽 이런 쪽 일들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또 지금은 울고 계시지만 원래 딱 사람이 보면 첫 느낌이 있잖아요 언니가 첫 인상이라든가 첫 그 인상의 호감은 되게 좋아 그리고 언니가 말을 하면 밉상도 아니야 막 이게 웃고는 있지만 말하면 밉상이신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영업을 못해 사실상 근데 언니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언니가 코드도 있다라고 하니까 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언니는 언니의 나이 비해서 되게 트렌드성도 따라갈 줄 알고 뭔가 젊다 이게 어떤 신점이잖아요. 사주풀이가 네.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언니가 그쪽으로 일을 했었을 때 네. 그래도 좋게 시너지 효과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언니가 올해 9수야. 네네. 그래서 언니 심리 상태도 그냥 가만히 계셔도 굉장히 많이 기복이 세고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에 그거를 갑자기 설거지 그 뭐 일하는 거 서빙? 그거를 그만두시고 막연하게나 공부 어떻게 해서도 해야지 이렇게 진짜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 시기를 조금 텀을 두고 시작을 내년으로 시작을 해서 가는 게 나는 가장 이상적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씩 언니 근력을 찾다 보면 언니 인생이 확 바뀔 거야. 언니 30대 개고생했어. 20대 해보지도 않았던 고생을 30대에 개고생했다고. 그 개고생한 거 30대에
마무리 좀 치고 언니 40대에는 누가 언니를 40대로 보겠어? 나 20대 후반 많이 봐야 30 돌봤는데. 그니까 그렇게 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년을 바라보고 나는 언니가 조금 이거를 계획을 짰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40대부터는 언니 인생 많이 바뀌실 거야. 그리고 초년에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나. 맞아요. 젊었을 그쵸? 때 어차피 만약에 내 맞아. 인생에 언젠가 고생하는 시기가 있다면 맞아. 젊었을 때 하는 여기까지 게 낫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느니 그냥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어도 확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절대 언니의 기운상 돈이 안 따르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언니가 왜요? 웃긴 게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를 따라가자면 언니가 너무 힘들 거지만 대신 뭘 따라가야 되냐? 사람들의 친근함으로 다가가요. 사람들한테. 저 언니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 있죠. 아, 저 언니 되게 편해. 그리고 같은 분야도 아닌데 저 언니한테 얘기하면 말이 다 통해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면 오히려 거기서 붐할 거야. 그렇게 가시고 우리 아이는 언니가 또 안정적이어야지 아이도 더 안정적이게 크거든요. 언니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만 안정적이게 키운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한테 맞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때때로는 우리 아이가 내가 집에 있으면 우리 아이도 저 시간에 엄마랑 이거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일정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언니가 포기할 건 포기해줘야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 아이한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진짜 잘 그러니까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잘안 돼. 맨날 머리로는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맞아요. 하는데 잘안 그렇다고 해서 돼. 언니가 그거 한두 번 고거 못 해준다고 우리 아이가 또 크게 잘못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그렇게 크는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몇몇 그뭐 SNS 보이는 가정이 돈 많고 편안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서 정말 아이만 몰빵해서 올인하는 엄마. 그런 엄마들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고요. 보여지는 거 일부고 그거에 반대로 사는 엄마들이 더 많아. 근데 이게 평범한 거거든, 사실상. 근데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근데 나 스스로조차도 그런 것들을 보고 비교한 적도 있어요. 맞아. 그렇게 돼. 너무 맞아. 속상해. 근데 내 현실은 그게 아닌 거야. 맞아. 그럼 또 거기서 이제 그쵸. 괴리감이 또 오면서 그쵸. 내 인생은 또왜 이래?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딱그몇 년이 있었는데, 현실은 포기가 안 되니까, 내 일이 포기가 안 되니까 어떡해. 일을 계속 했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컸잖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보잖아. 그러면 아이조차도 내가 애를 내팽개치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었지만 엄마 괜찮았어. 왜? 엄마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 나를 이렇게 해줬잖아. 이런 것들을 크니까 알더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만 생각하지 말고 속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성격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 성향 자체가 약간 독립성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야. 지금은 애기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쵸. 얘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한 거에 대한 성취감을 더 좋아하지, 엄마가 도와줘서 이거를 했네, 이거 싫어해. 지금은 6살, 5살이면 엄마랑 함께 하는 게 좋은 시기지. 근데 커서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해보고 자기 스스로 한 걸로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것 그런 기질을 엄마가 좀 키워주세요. 그막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보러 다니면 항상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삼재 때도 되게 세게 왔거든요. 저는 삼재도 세게 왔고
19에 그 아홉 스물아홉에 아홉수도 뭐 세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팔자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는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작년에 봤을 때 진짜 이번에 또막 약간 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사실 올해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언니, 예를 들어서 언니가 돈이 있어서 그 시기에 이거를 막으려고 구술했다고 쳐?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뭔가 그 시기에 직업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뭐 다른 쪽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었을 때에 그걸 했었으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그때부터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언니가 심리 변화만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굿한다고 해서 언니가 마음이 안 힘들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아닐 거야. 굿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남편이 막 월급 다 갖다 그러게요. 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맞아. 그건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는 목적이 있을 때 뭔가 딱 진짜 내가 시기 변화가 크게 있었을 때 앞두고 그런 걸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돈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면 맞아. 하면 뭐든지 좋지. 못해. 그쵸. 하면 좋지. 맞아.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잘 하시면 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엄마는 강하다. 맞아. 엄마는 강해야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